안녕하세요, 레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첫 컴퓨터는 어떤 컴퓨터였나요? 저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25년 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그때쯤 저희 큰 고모가 일본에서 가지고 온 매킨토시였어요. 어떤 분은 조립 PC를 아주 가성비 좋게 구성해가지고 첫 컴퓨터로 사용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큰맘 먹고 큰돈 써가지고 사가지고 온 PC가 대기업 PC여가지고 상당히 크게 실망하셨을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요즘은 조립 PC가 많이 대중화가 되면서 S사, L사 등에서 판매하는 보통 브랜드 PC라고 하죠. 뭐 다른 말로는 완제 PC라고 합니다. 이런 완제 PC를 구매하면 흑우당첨?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려덕 컴퓨터가 도대체 이 브랜드 PC들은 조립 PC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고 가격 차이는 또 어느 정도 나는지 오늘 한번 알아볼 거예요. 바로 한번 보시죠. 먼저 같은 부품으로 조립 PC와 브랜드 PC를 구성했을 때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의 데스크탑인데요, 가격이 140만원입니다 사양은 i7-8700에 램 16기가, 250기가 SSD에 1테라 하드, GTX 1060 6기가에 그 외에 윈도우가 포함되어 있고 카드리더기 포트나 ODD 등이 지원이 되는데, 조립 PC로 이거랑 같은 제품을 구성했을 때 124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약 15만원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두 번째는 델사의 XPS 8930 본체입니다. i7-8700에 16기가 램, 256기가 SSD에 2테라 하드고요, GTX 1060 6기가 제품이 들어갑니다. 윈도우 10 프로에 마찬가지로 카드 리더기와 ODD가 탑재되어 있어요. 조립 PC로 같은 부품을 구성해보면 136만원이 나옵니다. 약 24만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오니까요, 창렬 지수가 확 올라갔죠. 세 번째는 LG의 B70FV 본체입니다. i7-8700에 16기가 램, 256기가 SSD에 1테라 하드, 그리고 드디어 RTX 2060이 등장했고요, 윈도우 10과 ODD를 탑재한 제품으로 가격은 170만원입니다 같은 사양으로 조립 PC를 구성해보면 134만원이 나옵니다. 약 26만원의 가격 차이네요. 창렬 지수는 조금 더 올라갔어요. 마지막으로 TG3보의 DT170 제품입니다. i7-8700 16기가 램, 250기가 SSD에 2테라 하드, 지포스 GTX 1060 3기가에 윈도우 10 프로와 ODD를 지원하는데요, 가격은 193만원입니다 야, 씨,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이거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단종이 돼가지고 야. 조립 PC로 구성해보면 약 130만원이 안되는 그런 가격이에요. 근데 60만원 이상의 가격 차이가 나잖아요. 이걸 사는 순간 너는 바로 흑우당첨. 위 사례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립 PC에 비해서 대기업 PC들이 적게는 15만원, 많게는 60만원 이상의 가격 차이를 보입니다. 지금까지 동일 사양에서 가격 차이를 알아봤으니까요, 이번엔 반대로 같은 금액일 때 어느 정도의 성능 차이가 나는지, 대기업 PC와 조립 PC가 얼마만큼의 성능 차이가 나는지 그걸 한번 알아볼게요. 아, 그리고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본체들 모두 정품 윈도우와 ODD를 지원을 하니까요, 조립 PC도 윈도우와 ODD를 포함시켜서 구성해볼게요. 먼저 140만원대입니다 CPU는 라이젠 3600으로 8700보다 싸지만 더 많은 코어와 스레드 수로 멀티코어 작업과 게임 성능에서 완전 동급 혹은 그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구성에선 라이젠 B450 칩셋이 들어갔는데요,
대충 인텔로 치면 B360 정도 되는 그런 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가형은 아니고요. 저가형보다 하나 위에 있는 보급형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램은 동일하고 그래픽카드를 2060 슈퍼로 올렸는데요. 기존에 들어갔던 GTX 1060 6기가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RTX 2060 슈퍼 제품입니다.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대충 봐도 같은 가격에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그런 구성이 되는 거죠. 이제 160만원대 본체입니다. 대부분의 구성은 140만원대와 비슷하지만 원래 구성인 대래 본체와 최대한 비슷하게 구성하기 위해 저장장치를 PM981 M.2 SSD와 2테라 하드 윈도우 10 프로로 변경했고 카드 리더기와 무선 랜카드를 추가했습니다. 여러분이 체감하시기에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그래픽카드일 텐데요. 그래픽카드는 라데온의 5700XT로 구성했어요. 원 구성품인 GTX 1060 6기가보다 약 55에서 60% 더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 일부러 지포스 제품을 넣으려다가 라데온 5700XT를 넣었어요. 왜냐면 그래픽카드를 계속 지포스만 넣으면 가격대들이 어떤지 이제 모르시기 때문에 라데온 제품들도 그냥 한번 껴 넣어봤어요. 170만원대는 CPU를 3700X로 올렸습니다. 원래 탑재되어 있던 8700보다 멀티코어 작업에서 약 20% 빠른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이고요. 그래픽카드도 RTX 2060 슈퍼에 비해 약 15% 정도 더 빠른 성능을 보여주는 RTX 2070 슈퍼로 넣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작업과 게임을 병행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적합한 그런 구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부품들을 구성하다 보니까 가격을 정확하게 뭐 만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딱딱딱 맞출 수가 없어서 약 4만원 정도 더 비싸게 나왔네요. 양해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190만원대는 오로지 100% 그냥 게임용을 위한 그런 견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700KF에 RTX 2070 슈퍼를 구성해서 게임에 100% 올인한 구성인데요. RTX 2070 슈퍼는 GTX 1060 3기가에 비해서 얼마나 더 좋다고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성능 차이가 뭐 넘사벽이니까요. 그리고 요번 견적도 마찬가지로 약 6만원 정도 가격 차이가 나는데요. 요건 최대한 좀 맞춰보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뭐 다른 쪽에서 조금 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금액이 더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추가하셔도 되니까요. 조립 PC의 매력이 그런 거 아닐까요? 지금까지 브랜드 PC와 조립 PC를 비교해 봐드렸는데요. 굳이 뭐 조립 PC 살까 뭐 브랜드 PC 살까 이거에 대한 그런 설명은 더 안 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비교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S사 브랜드 PC라고 하면 안에 있는 모든 구성품이 S사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을 거라는 그런 착각들을 하세요. 근데 실상은 S사 브랜드 PC를 구매하셨다고 하더라도 껍데기는 S사지만 안에 있는 부품들의 내용물은 지금 여기 깔려져 있는 이런 조립 PC를 만드는 부품 회사들에서 OEM 방식으로 물건을 가져와 가지고 S사 껍데기에다가 케이스에다가 조립을 해서 판매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완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OEM 방식으로 물건을 가지고 오는 그 부품들이 보통은 대부분 저가형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메인보드도 이 메인보드 회사에서 칩셋이 저가형, 보급형, 고급형, 최고급형 이런 식으로 보통 세 가지나 네 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는데요. 보통의 대기업 PC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품들 회사에서 저가형이나 보급형 정도 수준의 그런 제품들만 OEM 방식으로 물건을 가져와서 조립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브랜드 PC와 같은 가격의 조립 PC를 구매한다면 저가형이나 보급형 부품이 아니라 고급형이나 최고급형 그런 부품들을 사용할 수 있겠죠. 반대로 같은 저가형 브랜드 PC에 들어가는 저가형 칩셋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조립 PC로 맞춘다고 하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PC를 구성할 수 있겠죠. 조립 PC는 소비자들 각자가 본인이 원하는 부품들을 선택해서 구성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각 부품들을 다 따로따로 AS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단점도 있어요. 그리고 이 부품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부품에 문제가 생겼는지 그거를 본인 스스로 알아내야 되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뭐 동네 컴퓨터 가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리비가 발생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대기업 PC는 보통 무상 AS 기간이 1년, 정말 길면 2년 정도 됩니다. 근데 조립 PC는 안에 들어가는 부품, 주요 부품들 기준으로 보통 평균 3년이고요. 그 다음에 제품에 따라서 뭐 짧게는 1년, 뭐 길게는 뭐 10년까지도 무상 AS 기간을 지원하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를 어느 정도 만질 줄 아시는 분들, 그리고 가성비를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대기업에서 파는 그런 PC의 성능에 만족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조립 PC를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성능만 되고 나는 이런저런 거 신경 쓸 그런데 스트레스 받고 싶지가 않다, 그리고 나는 어느 정도 돈이 있다, 그래서 1년 AS가 지나고 2년 3년 차에 뭐 유상으로 AS를 받더라도 그래도 나는 편한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대기업 PC를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